국립대학교들이 학생 지도부를 부풀려 탄핵하다가 지난 5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직원의 차량 출입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감사 이후 일부 국립대들이 차량 출입 기록을 한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직원 A씨. 학생 지도비 수당 약 300만 원을 반납할 상황입니다. 학생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상담했다고 한 시간과 자신의 자동차가 캠퍼스를 오간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학생 지도비 부당 집행이 국민권익위원회 표본조사로만 94억 원. 이어서 교육부가 최근 3년간에 대해 특별감사를 펼쳤습니다. A 직원처럼 출차 기록 비교로 적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자 국립대들이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보관하던 출차 기록을 한 달만 남기고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8곳에 이런 규정이 있고 5곳이 교육부 감사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개인정보를 갖다 오래 보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취재 결과 출입차 기록 삭제 여부를 놓고 국립대 담당자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갔고 일부 학교는 급하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 학무회의를 연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대학도 있습니다. 나리는요, 6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적이 좀 돼서 1개월만 보관하기로 그렇게 이제 막 결정해가지고. 국립대들이 반성과 문제 해결 노력 없이 감사를 피할 생각만 먼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